왜 영화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그냥 좋아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랑하는 놀이? 마음껏 상상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 기억들을 재창조하고 진실이나 진정성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 같아요. 영화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 공기를 가만히 가지고 날 기다려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위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탄탄하고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집착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에는 담기지 않았나? 크게 성장하고 있고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다양한 영화가 계속 많아지길 바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것들 깊이 좀 몰입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영화를 하게 되지 않는가요?